잠깐만 볼게, 친구들. 너네 이거 풀었던 건데.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첫 번째 질문 내용은 기억나지? 태양 보상은 물질적인 방식이 아닌 그 다른 방식으로 해주는 거. 예시로는 그거. 띄용띄용 이거 경적 울리는 방식. 동료들이 인정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물질적인 성공을 그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요, 5번이 정답이었어요. 성공 보상의 정신적인 방법, 인정받기의 방식이었고요. 요거 해석은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이거 해석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is 요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면은 쉽게 문제 풀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일치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학교 내신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면.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서술형이 좀 심했어. 이유는 여기 다 나왔잖아. 단어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쉬운 유형의 서술형이었다. 여기에서 조금 어려워지면 막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없어, 몇 개가. 이렇게 없어. 그래놓고서는 요약형 서술형을 쓰시오 하면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서술형. 어떤 경우에는 아예 단어를 안 줘. 그 단어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놓고서는 서술형을 쓰시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려운 서술형이에요. 알겠죠? 이런 난이도로 출제가 되는 학교도 있으니까 우리 영지 좀 꾸준하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건 기본적으로 내가 요렇게 빈칸 놨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구문 분석해보시면 되겠죠? 구문 분석을 했어야 돼, 친구들. 앞에서부터 구문 분석을 했어야 돼요. 구문 분석 하나, 사실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가 나왔고, 여기 목적이야. 명, 여기 나오시면 안, 친구들, 동사 쓰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명사를 찾아야 돼. 근데, 보시면서 명사를 찾아야 되겠죠? 동료들, 근로자의 성취를 인정하는 방식은요, 촉구를 가진대요. 어떤 역할을 가져요? 히어가 무슨 뜻이라고? 동료라는 뜻이죠?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열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effect of 5분 전치사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 동명사가 나와야 되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메이킹 동명사의 형태로 바꿔서 써주셔야 되고요. 촉구를 가지는데요. 이것을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효과를 가진대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인정을 얻기 위해서 요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요렇게 구문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무슨 내용이었지? 아가들한테 이야기 들려줄 때 어떤 기법을 써야 돼? 맞아요. 직접 아가들한테 약간 이야기를 만들도록 시키는 거였지? 애기들한테 등장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막뭐 애기들한테 좀 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애기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면 훨씬 더잘 기억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Help children please 써주면 되고, 아까 여기다가 어떻게 썼지? 요? 수 create their own
트리스라고 썼나? 아이디어.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쓰셔도 주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맞는 단어일 것 같고요. 흐름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고 알맞게 고치시오. 1번은요. 맞아요, 틀려요. 컴플리트. 맞아요. 이유는요? 왜 맞아? 내용상. 너가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맞잖아. 맞잖아. 그렇잖아. 맞잖아.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 이야기를 완성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아니잖아.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 A 맞고요. B는 뭐야? 디지털로 무슨 뜻? 방해하는 거잖아. 그의 기도를 방해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B도 맞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바로 어떻게 했어? 후회했지. B 맞고요. 그리고 D는 무슨 뜻? 익스클루디 무슨 뜻? 제외하다예요. 그들의 아이디어를 인바이트 여긴데, 깜짝아. 깜짝아. 그래서요, 나는 인바이트 무슨 뜻이에요?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나는 아이들이 하도록 초대하다, 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 네, 하게 했대요. 뒤 맞고요. 하도록. 나이스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5번 끝지 좀 읽고 정답 찍으세요. 3번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뭘 하는, 도와주는, 아이들이 뭘 하도록. 우리 아까 주제랑 항상 이거 하는 거잖아. 아이들이 뭘 하는, 만드는. 그러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요, 어쨌든 효과적인 방법은요, 격려하는 거래요. 그들이 뭘 하도록 완성하도록, 무엇을 완성하는 걸까? 무엇을 완성하는 걸까? 그래, 완성하는 거니까 어떤 이야기를,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겠지.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하는 거겠지? 그치? 완성된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야? 완성된 이야기인데 뭘 완성해? 이미 완성돼 있는데? 그치?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 나가볼게요. 우리 이 단어 시험도 가볼까? 수업 때 쪽지 시험으로. 오늘 단어 누가 불통했더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그날 단어 불통한 사람, 어법할 때 쪽지 시험 봐야겠다, 이거. 상호가. 상호게 맞나? 상호가. 재밌겠다. 그치? 되겠다. 되겠다. 단어 불통한 사람?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단어 불통하면 수요일 날에 쪽지 시험 볼 거고, 수요일 날에 단어 불통하면 어법이잖아. 어법에 나오는 단어들 월요일 날에 쪽지 시험 봐야지. 수업 시간 끝나고 남아서. 알겠니?
정규 단어 제대로 보세요. 불통하면 그것마다 불통하면 그리고 통과 써야 돼. 정규 단어. 정규 단어는 제대로 보면 돼. 그러면 혹시 시험 볼일 없어? 괜찮지? 그치? 오늘 공지했으니까 우리 수요일 날 보증을 안 할게. 알겠지? 오늘 공지했으니까. 대신에 수요일부터 쉬자. 알겠죠? 알겠지, 예우야? 응. 오늘은 어떻게 통과했네? 아, 원래? 아, 진짜? 아니, 너무 어렵다. 원래 잘 기억이 안 나서. 아, 진짜? 이제 잘할 거야? 알겠어, 믿어볼게. 잘할 거야? 진짜? 단어 양을 늘려야겠구만. 단어 양이 늘려야지. 그 정도면. 놀이평 천재는 아닌 듯한데? 아닌 것 같은데. 해볼게요. 후, 됐. 여기랑 여긴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직, 아니, 저번 시간 문장 위에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설명할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 주제에 대한 부연이 이어지고 마지막에서 그 주제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많은 진화론적인 생물학자들은요, 주장한대요. 무엇을 주장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인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인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를 설명을 한대요. 빈칸이 지금 첫 문장에 뚫려 있잖아요. 빈칸이 첫 문장에 뚫려 있어요. 빈칸이 첫 문장에 뚫렸을 때는 무조건 빈칸은 주제다. 알겠죠? 무조건 빈칸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빈칸 예원은 나랑 수업을 들어서 알겠지만, 빈칸을 풀때 엄청 스킬들이 뭐가 많잖아. 막 빈칸 문장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고, 윗문장 갔다가 아래 문장 갔다가 막 이러는 거막 되게 많잖아. 근데, 빈칸이 첫 문장에 뚫려있을 때는 없어. 아무 스킬도 없어. 왜냐면 빈칸이 첫 문장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냥 아래 문장 읽으면 주제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주제를 풀어볼 거야. 쉽게 나오지 않아요. 쉽게 나오지 않아요. 두 번째 문장 읽는다고 해서 주제가 바로 추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두 번째 문장부터 읽어봐야 돼. 우리는 거래해야만 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해야만 했대요. 무엇을? 신뢰를. 뭘 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했고요. 거래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확립해야만 했대요. 맞죠? 신뢰 없는 상관은 거래하지 않죠. 당연히. 언어는요, 거래하는데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언어는요, 매우 핵심. 무슨 뜻이야? 핵심. 무슨 뜻이야? 요런 단어 모르면 사실 문제 풀때 약간 난감해. 핸디. 여우야, 무슨 뜻이야? 핸디. 맞아요. 비슷해요. 핸디.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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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디. 여기 어디서 유래됐냐면 핸드잖아. Y 때문에 핸드잖아, 핸드. 손. 없으면 편하잖아. 핸디. 편리하다.
진짜야, 리얼이야. 거기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언어는요, 매우 편리하대요. 언제? 너가 뭐 하려고 할 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업을 누군가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당연히 거래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거래겠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할때 언어는 매우 편리하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세 번째 문장까지 읽었을 때 키워드 단어는 어떤 걸까? 거래, 그리고 언어. 거래와 언어. 두 가지. 거래와 언어. 두 가지예요. 초창기의 두 인간은요? 초창기의 두 인간은요? 나돌림. 것. 옳소 당연히 생략이 됐겠고요. 무슨 뜻? A뿐만 아니라 B도. 거래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세 가지의 나무로 만든 볼과 바나나 여섯 다발, 여섯 다발의 바나나. 그것들을 거래하는데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했대요. 규칙을, 마찬가지로. 규칙을 확립할 수도 있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도 중요했었지만, 결국에는 뭐도 필요했다. 규칙도 필요했다. 규칙도 필요했다. 초창기의 두 인간이 갑자기 바나나와 나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초창기도 얘기를 했지만, 뭔가 구체적인 그때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면 뭐가 시작이 된? 예시가 시작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예시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 거래는요, 우드외국인 뭐뭐 했었을 것이다. 뭐뭐 했었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했었을 것이다. 오직 몸집만 사용해서는, 그리고 혼란스러운 소음만 사용해서는, 그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요. 그 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만든대요. 신뢰라는 결속을 만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부스러운 소음이라는 건 어떤 거야? 혼란스러운 소음.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몸짓, 혼란스러운
다 언어를 안 했다는 거야? 언어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소음은 언어가 아닌 그냥 막 이러면 그냥 옛날 사람들이 내는 그런 소리들 있지. 그런 소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언어를 안 그런 거래들은 어때? 불가능했다. 불가능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래들은 불가능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래들은 불가능했다. 손짓 발짓만으로는 불가능했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언어는요, 하게 해준대요. 우리가 구체적일 수 있게 해준대. 언어의 장점이죠. 언어의 장점이지. 언어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언어의 역할을. 언어는 우리가 구체적이도록 하게 해준대요. 그리고요, 이것이 관계부사예요. 사는 아마 생략이 됐겠죠? 선행사는 생략이 됐겠죠? 어디래요? 지점이래. 어떤 지점이야?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래요. 이것이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있어? 한번더 결론을 짓고 있어. 결론을 지으면서 이 결론 내용에서는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언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은 첫 문장의 빈칸이 뚫렸잖아. 주제니까 당연히, 그치? 너는 이 문제를 실제로 다시 너네가 변형해서 내려고 해. 그러면 빈칸 어디에 뚫을 거야? 당연히 마지막 문장에 뚫리지 않을까? 그치? 당연히 마지막 문장에 했지. 여기에 뚫던지 아니면 여기에 뚫던지. 이런 식으로 학교 문제가 나오겠지. 그치? 분명히 중국에 나오는 이런 예시 같은 데에 뚫어서 나오지는 않을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내신 대비는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시 같은 부분들에서 선화 삽입이 나오는 거지. 그치? 예시 부분들은 순서 문제로 많이 나와. 예시 부분들은 순서 문제로 많이 나와. 알겠지? 그런 식으로도 내신 준비도 생각하시면서 예시 문제가 그렇다고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신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문제. 그쵸? 5번이에요. 해석해볼래? 경제적인 이유로 언어를 개발시켰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이유는 거래겠죠? 좋아요. 5번 정답이었고요. 주희야. 1번, 질문 1번. 3번, 8번 문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 윗글의 중심 소재를 찾아서 한글로 써봐. 언어. 어떤 언어? 언어. 좋아. 근데 너무 단순해. 모두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예시까지 전부 고려를 하라는 거거든? 언어긴 언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써볼까? 거래할 때 유용한 언어. 서울유권 문장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 영어 단어 네 단어로 쓰시오. 예성이. 매니 어떤 거? 어디 있지? 초보 둘자? 아, 여기. 두 번째 스테이블. 아, language is very handy. 서울 6번. 좋아요. 다른 의견 있는 사람. 다르게 쓴 사람. 컨덕팅? 너무? 그냥 이지 니 그. 좋아요. 또 유찬이는 주인은 트레이드 뭘 쓰겠네? 누나 쓰겠고. 6번까지니까. 미안해, 주희야. 요거 빼고 나머지 들으면 할게요. 왜냐면, 첫 번째 거는 그 예시 나오는 내용 자체를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언어가 매우 편리한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흡을 숨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 내용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의 언어의 편리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둘다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질문 3번. 성우개 볼래? 이시 지칭하는 내용을 찾아 한글로 써볼래요? 거래. 좋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래? 제스처와 응. 혼란스러운 이거 제스처와 혼란스러운 소리로만 이루어진 거래? 아, 아니야. 그 거래가 아니야. 유천아. 그러면 누가 썼어요? 거래하는 이유? 뭐라고? 물건을 거래하는 물건? 어떤 물건? 그래, 맞아. 그거야. 그 나무로 만든 그릇 3개랑 그 6다발의 그 바나나 있잖아. 그 거래. 거래하는 거. 그거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다 하시고요. 그 순서 정답 몇 번? 예성아, 정답 몇 번이야? 아, 이런. 줄리아, 정답 몇 번이야? 정답 모르겠어? 상우가 정답 몇 번이야? 4번. 맞아? 여우야, 맞아? 어? 2번? 유찬아, 너는? 뭐? 3, 정말! 한 가지.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어떤 주된 이유냐면?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뭘, 어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냐면,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들이 알고 있다고, 내용을,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그들이 알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심지어 그들이 알고 있지 않을 때조차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하는 거야.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부터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너가 그것을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 자료는요, 친숙하다. 왜냐하면 너는 기억한다. 그것을. 이전으로부터.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숙함은요, 이끌지도 모른다. 너를 생각하도록
이끌지도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문제는 이거야. 뭐냐면, 이 친숙함이라는 감정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것은 아니야. 뭐와 동등한 것은 아닐까? 자료를 아는 것과 동등한 것은 아니야. 자료를 아는 것과 동등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너가 생각해내야만 할 때, 생각해내야만 할 때, 정답을 시험에서. 그러면 이 A에 대한 내용은, 이 A에 대한 내용은 이 친숙함 자체를 좋게 안 좋게 보고 있어? 응? 안 좋게 보고 있죠? 그쵸? 여러 번 읽는 것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How it works.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동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요, 읽어요. 챕터를 한번 아마도 강조하면서 너가 읽는 동안에 강조하면서. 그러면 B에서는요, 일단은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우리는 찾아야 돼.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읽어요. 챕터를 다시 한번 아마도 집중하면서 하이라이트된 강조가 된 자료에 집중하면서 됐어요? 친숙함은요, 종종 에러를 이끌 수 있대요. 에러를 이끌 수 있대요. 어디에서 에러를 이끌 수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 시험에서. 멀티플 초이스가 뭐야? 여러 시험. 다지 선택지 시험에서요. 왜냐하면 너는 아마 찍을 거야. 선택지를. 뭐해 보이는? 친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그래서 결국 찾을 거예요. Something you had read. 너가 읽었었던 어떤 것을 찾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진짜로 어때요? Wasn't the best answer. 베스트 앤서가 아니었어요. 그 정답에 대한.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C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거야?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아까 우리 내용이 어디에 나왔었지? A에서 C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 안 좋을 거야. 그리고 사실 시험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나와 있잖아. 어쨌든 우리가 A, G가 붙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A, D 쪽에 C가 붙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주어진 문장 뒤에 누가 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작동 방식이잖아. 챕터를 강조를 하면서 읽었어. 한번 읽을 때, 그리고 다음에 읽을 때그 강조된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챕터를 읽게 돼.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뭘 느낄 수 있는 건데?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치? 친숙함을 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한 작동 방식이야? 이거에 대한 작동 방식 아니야? 이해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 착각하게 되는 것.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에 대한 작동 방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뒤에는 누가 와야 돼? 네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친구들은 A, C. 정답은 2번이에요. 제가 문장 구조를 살펴보면요. 어쨌든 문장 맨 앞에서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B, A 같은 경우에는 작동 방식은 어떻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해가지고 시험은 어떻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뭐 주형 설명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임팩트 하면서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임팩트라는 연결사 나온 거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친숙함이라는 거는 좋은 단어로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친숙함을 안 좋은 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빈칸 문제라든지, 뭐 빈칸 문제? 이런 문제로 내기 되게 좋아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질문 한번 풀어보자. 유천아, 1번. 제시문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자료에 대해 잘 모르는 듯잘 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찾아서 한글로 한번 써보래요. 그렇지. 학생들이 친숙함을 조금 구체적으로 쓰면, 쓴거 맞아요. 친숙함을 이해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겠죠? 예우야, 2번. 제시문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첫 단락을 찾아 첫 문장을 영어로 한번 써볼까? 예시가 시작이 되는 첫 단락이 어디야? 좋아요. Here is how it works. 요 문장부터 예시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작동 방식이 예시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다들 잘 찾았겠지? 좋아요. 주의야, 3번 해볼까? 단락에서 밑줄 친 maybe of no help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락의 문장을 찾아 그 내용을 한글로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네. 좋아요.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함은 종종 선다형 시험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슷하게 쓰셨으면 됩니다. 다 잘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굿. 유찬, 5번 답.
2번 예우는 2번 5번 헷갈렸어? 5번 했어? 주인은? 너무 나은데. 상욱이는? 너도 근데 헷갈렸어? 2번 5번? 응. 2번 5번이 헷갈렸어. 볼게요. As much as we can learn, 우리가 알수 있는 것만큼이나 뭘 함으로써? 화석을 조사함으로써 우리가 알수 있는 것만큼이나 이것은요, 중요하대요. 가져와줘. 뭐 하는 거지? 기억하는 것이 인조어고요.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거지? 그들이 뜰덤 무슨 뜻? 거의 뭐뭐하지 않는 그들이 거의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체 이야기를. 그러니까 화석이 조사해도 화석은 전체 이야기를 우리한테 주지 않아. 화석은 전체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왜냐면 조사했을까? 예를 들어서 공룡 화석이 있어. 그 공룡 화석이 온전히 보관이 돼 있어? 온전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화석 조사해도 그 공룡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요, 그 생물들은요, 오로지 화석화된대요. 특정 조건들 아래에서만 화석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알 수는 없다는 거야. A부터 한번 해볼게요. 화석들은요, just like that. 그냥 이것과 같다. 이게 뭔데? 그래서 뭔지 모르잖아 지금. 그것은 문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A는 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2번이든 5번이든 A가 끝에 오지는 않으니까 A는 넘어가 볼게요. B부터 한번 해보자. 이것은요, bit smaller. 뭐야? 약간 비슷하대요. 뭐와 비슷하대요? 가족 앨범과 비슷하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있겠네. 일단 화석일 거예요. 화석은요, 가족 앨범과 비슷하대요. 아마도 언제 너가 태어났을 때 너의 부모님이 찍어줬어, 많은 사진들을. 그치? 너가 태어났을 때 너의 부모님은 많이 찍어줬어요, 사진들을. But over the year, 하지만 많은 날이 지났을 때 너는 그들은요 찍었어요, 사진들. 가끔 찍었겠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요 바빠. 그리고 까먹어. 사진 찍는 것을 까먹었을 거야. 완전히. 우리 중 거의 have a complete report of our life. 우리 인생에 완전 토토 기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맞지? 너네 일생에 모든 순간 다 사진으로 남긴 사람 있어? 한 순간도 빼먹지 않고? 있어? 가능해? 없잖아. 없잖아. 없단 얘기예요. 예시죠? 그러니까 얘는 예시잖아. 그치? 예시예요. 지금 비유, 어떻게 보면 비유일 수 있고요.
예시이기도 해요.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시이기도 해요. 시는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현재 곤충 분집은요, 매우 다양해요. 열대우림 지역에서. 하지만 최근 화석 기록은요, 담아냈어요. 리를이니까 거의 담아내지 못했대요. 이것의 다양성을 거의 담아내지 못했대요. 많은 생명체들은요, 소비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또는 부패했어요. 급속하게. 언제? 그들이 죽을 때.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화석 기록이 존재하지. 화석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전혀. 중요한 집단에 대해.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 봐봐. 지금 주어진 문장 뒤에 비가 오는지 시가 오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비가 오는지 시가 오는지만 먼저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A에 주어진 문장에서 지금 어떤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 화석은 모든 얘기를 알려주는 때가 적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사실 좀 구체적이지는 않아. 그치? 약간 구체적이기보다는 약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얘기를 하지만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요 구조 꼭 기억하세요. 연역적 구조라는 구조를 꼭 기억을 하세요. 뜨거운 물은 항상 연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연역 구조가 뭐야? 국어 시간에 배웠나? 배웠어? 연역적 구조가 뭐야? 또 알아야지. 구조가 뭐야? 줄기에서 작은 줄기로 가는 거야. 큰 줄기에서 작은 줄기들로 가는 거야. 이게 순서인데 가장 큰 핵심이야. 알겠죠?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엄청난 격변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구조가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조금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는 조사하면 알수 있다시피 완전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나와 있어. 적 개념이 지금 나와 있어요. 뭐에 대한 관련적인 개념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화석에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이 나와 있어요. 대에서는 물론 화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더스트 라이트 데이트라는
전 시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도 전혀 무방해.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야. 그래서 얘는 논 외로 치자고. 얘는 어차피 너네가 전혀 헷갈리지 않았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논 외로 치자고. 전혀 상관이 없는 친구야. 근데 D랑 지금 고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연역적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연역적 구조를 생각을 해봐. 이 같은 경우에는 비유예시야. 비유예시야. 근데 뭐에 관련된 비유예시야? 지금 포토앨범에 관련된 비유예시예요. 포토앨범에 관련된 비유예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에 관련된 거야, 이 친구는? 곤충 관련된. 근데 그 곤충에 대한 곤충 학원 관련된 예시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현대 곤충 화석에 관련된 예시야. 그래서 아까 그 연역적 구조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큰 줄기에서 우리가 작은 줄기로 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그 줄기들이 작은 줄기로 이어질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그 줄기들이 나누어질 때, 사실 나누어질 때 전혀 다른 색깔의 줄기로 나누어지는지 아니면 이 색깔의 줄기로 먼저 나누어지는지 그 줄기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그 줄기들의 크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작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구조부터 했을 때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게 바로 연역적 개념이라는 거거든. 이해됐어? 이해됐어? 포괄적인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 작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뒤에 시가 나와야 되는 거야. 같은 예시기는 하지만, 그 자체도 화석이기도 하고, 연역적 구조로 봤을 때, 큰 개념 뒤에 작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래서 주어진 문장 뒤에 C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C 뒤에 B가 나와야 하는 이유, 같은 화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화석과 같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화석과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A, B, 그 C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돼. 비유의 연결사 또는 비유의 전치사, 비유의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다른 소재가 나와야 하거든. 다른 소재가 나와야 하거든. 그래서 A 앞에는 다른 소재가 나와야 해. 화석이 아닌 다른 소재가 나와야 해. 그게 바로 포토 앨범이 돼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순서는 C, B, A가 돼야 돼. 그래서 C, B, A가 돼야 돼요. 정답은 5번이고요. A 뒤쪽도 한번 해볼게. 때때로요, 너는요, 매우 명확한, 과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는데요, 사진을 얻는데요. 뭐 하는 동안에? 갭이 있대요. 그래서 갭이 뭐야? 갭. 네. 차이. 또는, 차이 또는, 간격. 간격.
간격들이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요, 너는 인지할 필요가 있대요. 무엇을?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다시 한번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결론에서는 어차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과거에 대한 매우 명확한 그림을 가지지만 다른 때에는 큰 공백들이 존재하고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한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엄청 큰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전체를 알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어떤 화석은 되게 하거든. 어떤 화석을 보면 이 공룡이 어떤 공룡이겠다라는 게 명확히 보여지거든. 근데 어떤 화석을 보면 이 화석은 어떤 화석인 거야? 막 이런 화석들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화석이 있다라는 거지. 라는 거지. 그런 내용이었고요. 해볼게요. 질문 1은요. 제시문에서 화석 연구 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 한글로 쓰시오. 뭐야? 주의. 화석들이 유명한 이야기를 거의 없이 언급하는 걸 기억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그거야. 화석들은 좀처럼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맞고요. 다잘 썼죠? 예우! 2번. 갈라 전체 내용이 설명하는 부분은 본문에서 찾아 8 단어의 영어로 쓰시오. 좋아요. 잘 썼네. 그렇게 썼죠? 성부? 안 풀었나? 오, 뭐야? 3번? 체육이 엄청 많이 해야 하는 거. 맞아요, 좋아요. 가족 사진첩에서 뭐 바빠서 못 찍는 경우가 있어서 뭐 완전한 사진 기록을 뭐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거. 자, 그렇게 썼죠? 오늘 네개 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다섯 개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는 해석을 다안 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했어요.